진짜 못하는 걸본 적이 없어. 너무 진짜 저평가된 골키퍼랄까? 해외 나가도 될것 같아, 진짜. 로비뇨. 형, 나형 팬인데 형이랑 같이 유튜브 같이 키워나가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형은 괜찮아? 나랑? 뭘 어떻게 같이 키워보고 싶다라는 거야? 팩이 좋은데? 뭔가를 해봐. 뭐 같이 키워나가면 뭐, 좋지. 목소리 전문 캐스터 같아야 하는데 아직 제가 편도수술한 지 2주밖에 안 지나가지고 지금 목이 80% 정도만 돌아온 상태예요. 목이 다 돌아오면 보다 더 좋은 음질로, 보다 더 좋은 발성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형들. 악플로 밥 주지 말라고 멘탈 나간다고? 근데 뭐 악플로를 일부러 읽는다기보다는 나도 약간, 그러니까 내 주관은 확실히 있어. 나는 뭐뭘 이렇게 흔들리고 뭐다 신경 쓰고 이런 스타일 아닌데 확실히 그 수렴을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정말 그 댓글에 다 나와 있어. 내 개선점이랑 내 좋은 점이랑 왜 구독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 형들 댓글에. 그러니까 그거를 수렴을 안 하면 그 유튜버는 바보야.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형 생각에 형의 전성기는 언제인 것 같아? 뭐 축구로서? 나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말았는데 내가 전성기가 어딨어. 말년 후빙요님 정상빈 평가해주신 영상 잘 봤고 제가 울산에 사는데 2주 전 울산 vs 수원 경기도 직관했습니다. 직접 제가 보니 정상빈 선수의 투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상빈 선수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상빈 선수에 대해서 유럽에서 포텐셜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거, 공격수로서 큰 부상만 조심하면 나는 정상빈이 유럽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봐. 굉장히 긍정적으로. K1, K2 차이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경기 해보면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다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 내 영상에서. 그 이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K1과 K2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K리그 하위권 팀이랑 K리그 2 상위권 팀이랑 갭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갭 차이 없죠. 솔직히 많이 없죠. 하위권 팀이랑 K리그 2 상위권 팀이랑은 큰 차이 없죠. 근데 제가 한번 제 영상에서 차이를 한번 싹 정리해 드렸죠. 그거 보시면 K리그 1, 2, 3 차이 얼마나 있지? K3는 도대체 상위 몇 프로지? 누가 가는 거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진짜 예쁘게 메모장에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유튜버 중 친절하게 설명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말년 후빙뇨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이 질문도 진짜 많더라. 울산 전북이 프리미어리그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등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위권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들겠지. 진짜 힘들겠지. 프리미어리그 팀이 진짜 그 넷플릭스 죽어도 썬더랜드를 보신 분이라면 진짜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말 우리나라랑 정말 그 인프라랑 그 팬들층 자체가 다르고 이 마인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위권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조금 진짜 힘들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안 가봐서 어떻게 알아? 뭐 울산 전북 가봐야 알지. 그냥 어디까지나 다들 예상인 거잖아. 근데 굳이 내 예상을 물어본다면 강등권 싸움을 하겠지, 진짜. 프리미어리그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러시아리그, 벨기에 뭐 이런 데 간다? 그럼 중위권 충분히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EPL은 또 괜히 EPL이겠습니까? 형, 강현무 선수는 현재 K리그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송범근보다 잘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개인 성향이겠지만, 저는 골키퍼가, 그러니까 뭐랄까, 강현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김병지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야. 무슨 뜻이냐? 막 장악력 좋고, 순발력 좋고,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약간 기행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좀 외향적인 성격, 기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 김병지 같은 장악력이나 뭔가 그런 동물적인 감각, 순발력이 좋다고 또 생각을 해, 나는. 근데 결국에 골키퍼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이어보다 결국에 나는 조금 묵묵한 체흐 골키퍼를 나는 더 선호해.
그게 진짜 김순규가 옷 꾸미는 거나 이런 외모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잖아. 근데 골키퍼 플레이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현우보다 더? 그러니까 나는 김순규가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김순규 내가 옛날에 그 압구정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이 있고 풋살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몇 번 해봤거든요. 사람이 정말 좋고 자기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 문신도 이렇게 있나?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축구 스타일 플레이만큼은 진짜 안정적이야. 그렇다고 뭔가 순발력이 떨어져? 아니 절대. 난 진짜 그 김순규를 정말 너무 좋아해. 진짜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너무 진짜 저평가된 골키퍼랄까? 해외 나가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렇다고 조현우? 안 꿀리지 진짜. 정말 김순규 조현우 선의의 경쟁? 진짜 미쳤지. 솔직히 강현무 정도면 국대에서 경쟁시키면 크게 될 것 같은데 왜 매번 안 뽑는지. 솔직히 지금 국대 골키퍼 3명 있잖아. 거기를 나는 강현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왜냐? 서드 골키퍼 구성윤? 인정이지. 진짜 지금 넘버 3 맞지. 뭐 갑자기 누가 구성윤 자리를 치고 온다? 지금 쉽지 않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 그럼 송봉근은 어떤 것 같으세요?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려요. 이거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 너무 집요하게 저번 라이브 때부터 송봉근 벌써 얘기를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피해갈 수 없겠는데 송봉근에 대한 뭐라고? 냉정하게 평가라고? 근데 지금 현재 K리그 이렇게 골키퍼들을 보면은 송봉근이 굉장히 어린 편이잖아요. 지금은 미흡하다. 오케이. 올림픽에서도 큰 활약이 없었다.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그래도 경험, 나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송봉근은 일단 시체 조건이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또 앞으로 포텐을 터트리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지금은 K리그에서 뭔가 굉장한 상위권이라고 골키퍼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리온 호빙뉴님, 축구 팬으로서 축구 선수의 스탯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박지성의 스탯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보면 스탯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스탯 5대5라고 봅니다. 스탯 5. 그 외적인 거 뭐 체력, 피지컬, 멘탈 5. 근데 박지성이 스탯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오해야. 심지어 나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그 역할을 자처한 거지 박지성 그 볼 다루는 스킬이나 발재간 있죠. 우리나라 탑이에요. 기성용 구자철보다 좋아요. 근데 맨유라는 팀 특성상 시기 특성상 그 역할을 자처한 거지 스탯으로 박지성이 밀린다? 진짜 아니야. 단지 그런 스탯보다 다른 것들이 엄청 뛰어났을 뿐. 심지어 이거는 호날두도 못하고 테베즈도 못하고 나니도 못하고 베르바토프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박지성이만 할 수 있었던 오케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 형에 대해서 월드컵 예선에서 손흥민 활용 관련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원정에서만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빅뮤 어떻게 생각?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 동의해. 뭐 월드컵 예선에서 그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연태까지 손흥민을 벤투호가 정말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손흥민을 불렀잖아. 근데 오히려 이번 월드컵 예선은 진짜 매번 필요하겠지. 근데 좀 전에 진짜 손흥민 죽어라 부르는 거를 조금 덜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나는 변함이 없고 그때 이제 좀 K리그 선수들을 한번 진짜 시험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아예 해외파 싹 안 부르고 진짜 뭔가 포부 있게 딱 K리그 선수들로만 딱 간지 내에서 그런 생각을 혼자서 방구석에서 해본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뭐 방구석 내 생각이니까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프로들이 갑자기 더 성장하는 게 더 신기해요. 이미 잘해서 프로 선수가 된 건데 어떻게 더 성장하는 건가요? 성장하죠. 진짜 프로팀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있고 진짜
그 프로그램이 다르고 고등학교 때 했던 프로그램이랑은 완전 다르고 프로팀 그 체계적인 정말 그 수십 년간 쌓여온 데이터로 정말 그 팀이 선수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늘겠습니까? 김민재 선수 인터뷰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많이 물어봤대잖아. 옛날에 그 장현수랑 한 명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랬지? 박주원인가? 아무튼 그 두 명한테 축구를 진짜 많이 물어봤대요, 김민재가.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거든. 오늘 원래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말했던 이 스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스타 한번 할까? 형들? 레드 A 기대된다고? 보여드릴게요.